베트남 호치민의 거리가 들썩입니다. 이 뜨거운 환호를 이끌고 나타난 이는 한국인 최초의 프리미어리거 박지성 선수. 프리미어리그에서 눈부신 활약으로 최고의 시즌을 끝마친 그가 자선축구 경기를 위해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소리 없는 영웅 박지성이 베트남에서 전하는 힘찬 외침을 들어봅니다. 영국에서 귀국한 지 보름 만에 만난 박지성. 오늘은 어디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인천공항 가는 길입니다. 베트남에 가기 위해서. 베트남이요? 네. 자선 경기 하러? 네. 자선 경기 하러 지금 제 부모님과 가는 길입니다. 어색하네요. 카메라가 있어요. 박지성의 또 다른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부모님도 기꺼이 함께 하기로 네, 했습니다. 그래. 네. 네, 알겠어요. 네, 다치지 말고 게임 잘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이영표가 못 오는구나, 드디어. 드디어. 경기가 생겼대요, 어떤 경기가. 졌으면 왔을 텐데 이겨갖고 15일 날 저희 경기하는 날 경기가 있어서 A급에서는 7-8쯤 주나 봐요. 동료 선수들을 직접 섭외해 처음 여는 자선 축구 경기.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방 따는 거 없어? 경기장 밖에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축구 선수 박지성. 귀국 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선 박지성에게 취재진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 꽃나무들에게 박지성 선수가 이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시작하는 자선 사업. 그 새로운 꿈을 향한 첫 발걸음에 한류 스타들도 함께했습니다. 베트남 제2의 도시 호치민. 인구 1,000만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축구는 국민 스포츠입니다. 축구샵이 있는 날이면 상점들이 문을 닫을 정도로 열광적인 축구 사랑. 바로 박지성이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인데요. 시민들의 기대는 어떨까요? 이날 저녁 호치민의 국제공항엔 사상 유례 없이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간절한 기다림은 같지만 부르는 이름은 다릅니다. 축구 열기에 한류 열풍까지 호치민의 밤 공기가 후끈 달아오릅니다. 밤 깊은 시각, 공항 뒷문의 또 다른 통로.
드디어 박지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5시간의 기다림이 아깝지 않습니다. 축구에 열광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박지성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정 가까운 시각. 박지성과 일행을 향한 열렬한 환영이 식을 줄 모르고 숙소 앞까지 이어집니다. 박지성과 한류 스타를 향한 흥분으로 호치민의 밤은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세계를 무대로 뛰는 아들을 따라 여러 나라를 오가는 부모님의 가방 속이 궁금한데요. 이거 일본 팬들이 우리나라 팬들이 이 마스크를 여기 애들 주라. 이거 이만큼 해갖고 여기 애들 오토바이 탄다고 마스크를 해줬다니까. 이거는 선생님하고 포장을 해야 돼. 팬들이 전하는 선물에 선수들에게 줄 기념품까지 꼼꼼히 챙겨왔네요. 그렇으면 아니면 사죠. 나 입고 싶은 거 골라가지고. 네. 내일 신을 축구. 이게 그래도 어머니는 손수 담근 김치를 베트남까지 공수해 왔습니다. 그 해외 가실 때마다 저렇게 김치는. 김치는 꼭 갖고 다녀야죠. 제가 없으면 안 돼요. 아들을 위한 김치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군요. 접근이 금지된 방. 그래도 따라가 봤습니다. 이사장님을 위한 특별 서비스? 특별 서비스. 그 정도? 어?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방이? 오늘 너무 좋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너무 좋은 편이 아니라 처음 써보는데요, 이런데? 저는 솔직히 늘 이런데 모시지 않는데. 그런 늘 이런데 다니신다고요? 예,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아, 네. 아, 이런데 처음이에요. 이런데 쓸 일이 없는데. 야, 많이. 내가 네, 마음에 드십니까, 이사장님? 이게 뭐야? 의외로 소박한 그의 면모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그라운드에서 발로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온 선수였기 때문이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이번이 첫 프로젝트 맞죠? 네, 뭐 솔직히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준비하는 성격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게 돼서 부담이 많은 것도 사실 이것도 누구와 이런 일을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실패를 하면 어떡하나라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호치민에서의 첫날 밤 피곤하더라도 내일 일정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네, 형이 일단 내려가 볼게. 바로 주무실 거예요? 자야죠. 내일 또 아침에 클리닉이 있어서. 네. 자, 안녕히 주무시고요. 굿나잇. 내일 뵐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먼 길을 달려와 낯선 곳에서 아침을 맞이한 이들이 또 있습니다. 시골 마을 꽝아이에서 20시간이나 걸려 어젯밤에 도착한 아이들입니다.